네, 안녕하세요. 읽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용 쌤 류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내가 맨몸 운동을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몸 만들기와 자기계발이라는 키워드가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등록하면서 인생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운동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계발을 한다는 것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고 있던 일에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정신력도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는요,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될 정도죠. 야식 문화도 건강을 해치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각종 질병에도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잘못된 라이프 사이클은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운동을 통해 전신을 자극을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속이 자주 아프던 사람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사람도 몇 개월간 꾸준히 운동을 하면 건강을 회복합니다. 셋째는 자신감 상승을 위해서입니다. 운동을 하면 남자든 여자든 신체에 활력이 생기게 됩니다. 거울에 비춰보는 자신의 모습이 근사해지면서 지인들의 반응들도 달라지게 되죠. 자연히 자신감이 높아지고 무슨 일을 해도 잘될것 같다는 기분까지 듭니다. 넷째는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죠. 이 제한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높여야 합니다. EBS에서 하는 뉴스 질환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었는데요. 운동으로 성적 높이기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에 1시간씩 운동을 하고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 아침 운동 없이 바로 수업을 들은 학생들과의 학업 성취도 차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죠. 운동이 뇌를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뇌과학 연구소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향상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신체 기능 이상으로 뇌 기능까지 향상돼서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억지로 잠을 줄이고 늦은 시간까지 잠을 떨치면서 무리해서 책을 읽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증강시켜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동을 해오고 있을까요?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가는 시간도 버거울 정도로 말이죠. 헬스장을 등록을 해놓고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됐죠. 옆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맨몸 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었을 때는요. 이 표에 적힌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동을 꾸준히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선 아침에 눈을 뜨면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달려갑니다. 요즘 공원들에 운동기구들 잘 갖춰져 있죠? 가슴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와 평행봉을 이용해서 15개에서 20개씩 3세트 정도 운동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9층에 살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항상 9층까지 걸어서 올라갑니다. 걸어서 올라갈 때도 두 계단씩 올라갑니다. 하체 운동을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날은 이 과정을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합니다. 단, 내려갈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죠. 왜냐고요? 예, 무릎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의자가 있다면 그 의자를 이용해서 삼두 운동을 하곤 합니다. 열차나 버스가 곧 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운동을 하게 되죠. 단,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강연을 갈 때면 항상 학교에 좀 일찍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철봉과 평행봉이 어디에 있는지 꼭 습관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바로 달려가죠.
강연 시작 전에 평행봉과 철봉을 이용해서 등 운동과 또 가슴 운동을 한 2, 3세트 정도씩 하고 강연을 시작을 합니다. 지방 강연을 가는 날이면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가지고 밤 늦게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따로 운동할 시간을 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죠. 이외에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읽고 기록하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 용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